황금 돼지에를 맞았지만 돼지 농가들의 실험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.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돼지 출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,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시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. 출하를 앞둔 돼지 2천여 마리가 축사 안에 가득합니다. 하지만 농장주 김창균 씨는 돼지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납니다. 사육원가는 지난해보다 6%가 늘었는데 출하 가격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사료비, 방역비, 기타 환경 개선비 등은 많이 상승했는데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지요. 농가들은 이런 115kg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8만 7천 원씩 손해가 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. 이번 달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3,195원. 1년 전보다 17%, 2년 전보단 25%나 뚝 떨어졌습니다. 최근 5년간 가장 낮습니다. 수입산 공세가 직격탄이 됐습니다.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26% 급증하며 사상 처음 46만 톤을 넘었습니다. 하지만 국산 돼지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저렴한 수입산 공세에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 사이에 석 달쯤의 시차가 발생합니다.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삼겹살 가격이 너무 이렇게 소고기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아. 황금돼지해를 맞자마자 생존의 기로에 놓인 돼지 농가들은 정부 지원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